오늘은 물류 운송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해운업의 포커스에서 한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무지하게 좋은데 주가는 그거에 지금 최근에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분인지 한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의 양지환 리서치 부장님 모셨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먼저 뭐 가볍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후에는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서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해운 또 육상 물류 항공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항공은 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 거죠. 네, 일단 코로나 이후에 제일 먼저 좋아졌던 데는 이제 언택트 소비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택배 업체 위주로 택배 물량이 이제 급증하는 상태가 이제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사실 주식 시장이 많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택배 업체들 주가는 이제 상당히 선방한 흐름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2분기 이후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이 이제 워낙 많이 돈을 풀고 일단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일단 소비를 늘리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서비스 쪽에 지출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여행을 가지 못하고 레저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구재 쪽에 대한 주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작년도 한 3분기 초반부터 미국 시장의 어떤 물동량 증가를 이제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7월부터 아시아에서 이제 미국 서안이나 동안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쪽의 운임이 많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유럽 쪽 운임은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사들이 아무래도 수익성 좋은 쪽으로 선박을 많이 배치를 하고 특히 이제 미국 쪽은 40피트 컨테이너가 이제 부족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유럽 쪽에 있는 장비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유럽 쪽도 박스 쇼티지 이런 현상들이 이제 심화가 됐고요. 뒤늦게 유럽 쪽에서도 이제 소비가 진작이 되면서 미국보다는 한 1, 2개월 정도 뒤늦게부터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쪽에서 일단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운임이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지금까지도 컨테이너 운임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아이러니한데요. 대한항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매출이 한 13조 정도 수준인데, 그 중에서 사실 화물쪽 매출이 한 3조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거의 여객쪽 매출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객은 사실 지금은 완전 셧다운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국제여객이랑 국내여객 합쳐서 대한항공이 분기에 지금 매출을 2천억이 채 안 되게 지금 벌어들이고 매출은 엄청 줄은 거죠. 엄청나게 이제 매출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여객 쪽의 매출이 이만큼 이제 다운이 됐는데 어쨌든 공급량 자체도 이제 많이 줄었죠.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스트도 이제 같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항공 화물 같은 경우는, 화물 전용기를 통해서도 운반이 되지만, 여객기의 벨리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렇죠. 밑에 화물 짓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20kg짜리 수화물을 하나는 공짜로 넣지만, 나머지 스페이스는 화물을 싣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이 전체 화물 캐파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객기가 운항을 못 하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버린 공급이 거죠. 50%가 빠진 거죠. 근데 사실 작년 3월 달 같은 경우야 수요도 그만큼 많이 급락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사실 수요는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어떤 밸런스 자체가 공급 쇼티지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화물이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고요. 이게 사실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작년 4분기, 올해 1, 2분기 이렇게 돼서 늘어난 거고 다 이제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예,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특히나 이제 급행 카고들, 그러니까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가 아니면은 의료용 백신, 이런 부분들이 마스크, 그다음에
의료 장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화물이 지금 호황을 보여서 항공 화물 부분을 갖고 있는 항공사들은 오히려 화물 쪽에 이익을 많이 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네. 여객이 좋을 때에도 적자를 냈던 기업인데 네, 오히려 여객이 완전히 죽어버렸는데도 뭐 훨씬 더 좋은 이익을 내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올해 3분기부터 사실 국제선이 서서히 정상화될 걸 상당히 기대를 했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델타 변이가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거든요. 3분기부터 서서히 관광 노선 위주로 공급이 그렇죠.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 네. 트래블 버블 이야기도 네, 나오고 트래블 그랬습니다. 버블도 이제 네. 시행을 하고 4분기에 집단 면역 효과를 좀 기대를 네, 하는 네. 이런 뭐 기대감이 시장에 좀 형성이 돼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걸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일단 보시면 그래서 사실 저가 항공사 주가 이런 것들도 꽤 올랐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뭐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뭐 네. 일단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뭐 대부분의 저가 항공사들이 뭐 자본 잠식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그 자본 잠식을 낮추기 위해서 제주항공은 얼마 전에 이제 감자를 결정을 네. 했고요. 또한 이제 감자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증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모든 항공사 LCC들은 지금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저가 항공사들은 뭐 아직은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고 네. 대한항공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최근에 보면 유가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담은 좀 없나요? 네, 유가가 항공유 기준으로 이제 70불이 넘어갔습니다. 2분기까지는 네. 평균 2분기 항공유가는 69.5불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한 70불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사실 여객 쪽이 살아나고 있으면은 사실 좀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여객 쪽 공급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화물 쪽은 지금 여전히 쇼티지 상황이거든요.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 화물 그 운송 비용은 여전히 고점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네. 6월 달까지도 이제 상당히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됐고요. 7월 달 들어서면서 사실 여객이 좀 풀리면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네. 약간 시장에서 오판하는 부분들이 사실 처음에 늘어나는 부분들은 관광 노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화물을 싣고 다니는 노선들은 사실 관광 노선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미국이나 네. 유럽 쪽, 그렇죠. 예, 메인 루트로 가는 그렇죠. 그런 쪽의 공급이 늘어나야 화물 네. 쪽에 이제 스페이스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쉽게 공급이 늘어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화물기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보잉 777-300 네. 기종 한 10대 그리고 에어버스 330 기종 한 7대 정도를 시트를 다 제거하고 예, 여객기를요? 예, 여객기 네. 시트를 다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화물을 실어서 운반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좋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네. 그래도 일단 뭐 흑자를 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일단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합병이 될 텐데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합병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될 거라고는 그게 각 나라에서 공정 경쟁 이슈 때문에 네. 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요? 일단 10월 정도 수준까지 될 거라고 아직 국내도 안 돼 있죠. 예, 국내 공정위가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서강대학교에 이제 연구 영역을 준 네. 상태고요. 결과가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이 양사 간의 그 합병은 네. 뭐 어제 대한항공이 주도한 거는 아니라고 좀 보는 게 맞고요. 아무래도 그 KDB 산업은행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책은행에서 주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 요건,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을 좀 제한하는 어떤 네. 한에서 허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 별 문제 없을까요? 그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가 네.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거대한 네. 이제 항공사를 뭐 합병한 케이스도 있었고 사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국제선의 그 점유율이 뭐 50% 이상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항사들이 얼마든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제 화물 부분이 사실 점유율이 한 거의 7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다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거에 이제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사 경쟁이 치열해서 항공사가 주식으로서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해지면 지금 화물은 좋고 요금도 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은 네 정상 수준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요금이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더라도 옛날처럼 확 떨어지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하면 메이저 경쟁도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한항공을 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대한항공이 상당히 유망해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코로나 국면에서 대한항공이 상당히 재무구조가 건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항공사들이 부채 비율이 막 1000%가 넘어가고 그렇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300% 정도 순 밑으로 이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많이 합쳐진다고 봤을 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산 연결 매출액이 약 한 21조 원 정도 수준까지 이제 늘어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과연 이제 영업이익률을 얼만큼 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화물 쪽에서는 점유율이 한 60% 후반까지 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경쟁이 좀 완화되면서 네. 아무래도 화물 쪽 운임이 크게 빠지지 않는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좀 보고 있고 미주 같은 경우는 뭐 대한항공이 뭐 델타 에어라인하고 스카이팀으로 같이 이제 공동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노선에서는 상당히 아시아나하고 이제 경쟁을 많이 하던 노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유럽 노선에서 어떤 경쟁이 조금 완화되고 노선 합리화 이런 좀 효율적으로 좀 수익성을 위주로 뭐 경영을 한다면은 과거에 대한항공이 이제 피크 영업이익률이 한 8%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양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고 PMI 거친다면은 10%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대한항공이 뭐 일단 에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 21조 매출에 영업이익률 10%면 2.1조에 감가까지 하면 한 연간 한 에비타가 한 5조 원 정도까지 이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는 뭐 연간 한 평균적으로 1.5조. 그리고 이자 비용은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그런 거면 항공사들이 사실 프리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안 좋았고 사실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 약간 천수답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서 계속해서 영업 현금 흐름이 상당히 이제 플러스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